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또 대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명님이 이제 무심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무심치유를 그게 가정에서 본인 내표님께 해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심치유가 내가 무심히 잘 있을 때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치유를 한 느낌을 본인이 받는데 언제는 또 졸면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무심치유에 대한 자세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심치유는 제일 먼저 기본을 아셔야 되겠죠. 치료는 문제가 있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때 표현한 이름이 치료고, 치유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출발하는 것이 치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니까 물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철저히 문제가 있다 하고 출발하니까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재발한다는 거죠. 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출발한 그 결과로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앞에 있었던 문제는 내가 치료를 통해서 했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고 씨를 떨어뜨려 난 것은 다시 싹이 나서 돌아올 때는 뭐 재발했다고 다시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재발하도록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지 마라 하니까 자꾸 재발하는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치유는 뭐예요? 우리 몸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영께서 만드신 거라 본래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오로지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 이걸 본래 자리를 되돌려 놓는 것, 이걸 뭐냐면 본래 자리가 어떤 분별도 하지 않는 무심 상태에 있어라. 그래서 무심 상태에 있으면 본래 자리로 회복돼서 치유가 된다 해서 이 두 글자를 붙이면 무심 치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무심에 있어서 치유가 되는 무심 치유하고 사실 무심 치유를 직접 해줄 수 있는 분하고는 다르다. 상대도 무심에 있고 나도 무심에 있어서 무심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무심치유, 이거는 누구나 무심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무심치유를 해줄 수 있으려며 내 자신이 늘 무심삼매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선정삼매에 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무심삼매, 선정삼매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24시간 무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자, 우리 본래의 몸인 에너지체가 회복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무심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에너지체가 납품을 해서 본래 자리 회복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스스로 무심에 있어서 치유가 된다 해서 내가 무심 치유를 해준 걸로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심 치유를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과 함께 한다 생각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스승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스승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기는 온전히 내려놓고 있으면 진짜 무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효과가 치유로 딱 돌아오죠. 상대가 느낍니다. 실제로 에너지 느낌을. 그래서 제가 무심 치유를 해줄 때 분명히 자기들은 그걸 느껴서 뭔가가 시원하게 이렇게 넓혔다든지 해결됐다든지 이런 표현을 자기들이 하시지요. 이게 에너지체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체 회복을 정말 여러분 하시라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숙제를 내서 10가지를 매일 체크하면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체크하면서 하고 계시지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지 에너지체 완성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언어 구사력, 표현력 같이 겸비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지금은 반복해서 표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덕분 스쿨에 함께 하도록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아 나는 좋은 줄 알겠는데 이거 갖고 안 되죠. 정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갖춰야 됩니다.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치료하는 파트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고 출발해서 그 다음 본래 문제가 없는 상태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출발한 치유가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구분해서 아시고 계시면 아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치유 무심 상태에 있어서 회복되는 과정 치유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덕분 스쿨에서는 덕분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힐링 아카데미에서 지금 강의를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덕분 스쿨 입학해서 공부하면 이 과정도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 스쿨과 함께 공부를 해서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해보지 않겠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